이번 시간에는 6번 이현에서의 음들을 배워보겠습니다. 기타 줄에서 가장 두꺼운 줄이죠. 개방음은 미입니다. 자, 첫 번째 프레드는 파. 세 번째 프레드는 솔입니다. 자, 6번 선 음들은 악보에서 덧줄을 많이 그려놓고 음표를 그려놓기 때문에 악보를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악보를 읽으면 빨리 읽혀지지가 않으니까요. 특히 이제 5번 선 음들하고 악보로 그렸을 때 많이 혼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미, 파, 솔 읽어가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예제를 제가 읽으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아래쪽에서. 두 번째 마디에 5번 선에 해당하는 라음이 나오죠. 파하고 구분하라고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미, 미, 솔, 솔, 파, 파랄라, 솔, 솔, 파, 파, 솔, 파, 미. 자, 다음 예제인 아래에서 위로는 오른손이 줄이 많이 바뀝니다. 왼손도 당연히 줄이 많이 바뀌겠죠. 가장 낮은 6번 선 미, 4번 선에 있는 미, 1번 선에 있는 미. 오른손이 줄을 많이 건너뛰기 때문에 오른손에서 특히 실수를 많이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제를 연습하시기 전에 오른손만 보고 왼손은 4번 선 미를 눌러놓고 아니면 살짝만 대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줄을 보면서 낮은 미, 중간 미, 높은 미를 계속 바꿔가면서 쳐보세요. 또 높은 미, 중간 미, 또 가장 낮은 미. 자, 4번 선 미는 치고 나서 다른 줄을 칠 때는 힘을 살짝 빼면 음이 끊기니까 이런 식으로 음을 멈춰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복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 유치에서 배웠던 음들을 가장 낮은 음부터 가장 높은 음까지 순서대로 쳐보시는 겁니다.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자, 교재에는 올라가는 순서대로만 악보가 그려져 있는데요. 반대 순서로도 매일 연습을.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자, 이번 강좌에선 제가 예제를 다 연습을 했는데요. 관련 모범 연주도 오른쪽 모서리 부분은 I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음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진도가 나갈수록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연습을 안 하시고 항상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기만 하시면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배운 거는 내가
충분히 시군중 먹기처럼 연습이 연주를 잘할수 있게 될 때까지는 계속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배운 내용만 많고 제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